요리. 아리산 짜이. 이 짜이는요, 아리산에 가기 위한 관문 도시로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운 곳이에요. 이 오랜 전쟁 뒤에 일본, 미국이 남긴 문화의 흔적 덕분에 이 짜이는 아주 특별한 맛의 도시가 됐습니다. 타이완은 한국보다 일본의 지배를 길게 받은 나라입니다. 자이에 주둔하며 철도를 놓고 아리산의 목재를 반출해 나갔죠. 여기는요, 예전에 일본 강점기 때 평백나무를 나르던 일본 관리인들의 숙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해서 예쁜 카페들도 들어오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됐어요. 지나가시다가 한 번쯤 들려보셔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일본의 잔재를 타이완은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일본이 자이에서 열심히 실어나간 게 또 있었죠. 사탕수수입니다. 흑당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자이의 대표적인 농업. 한국에서도 요즘 흑당이 열풍인데 여기선 즉석에서 직접 내려 쓰네요. 진한 카라멜 향이 극합니다. 푸딩에 올리면 흑갈색 빛깔이 그 자체로 멋진 장식이죠. 한 잔 커피에도 설탕 대신 흑당을 쓰는 위험이라니. 흑당의 원조는 타이완입니다. 그렇다고 어디서나 수제로 만들어 먹진 않죠. 자이이니까 가능한진 모릅니다. 흑당의 고향에서 호사를 누려보네요. 푸딩이랑 흑당 시럽이라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흑당이 많이 먹어도 약간 단맛에 물리지 않는 그런 느낌. 좋아요. 진짜 그러네. 어릴 때 먹던 흑설탕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니다. 이 설탕이라는 재료는요, 사실 이 요리사들한테는 빠질 수 없는 재료인데요. 이 대만에서는 옛날부터 이 주력 농산품이 사탕수수였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사탕수수 밭이 있다고 들어서 왔는데요. 단맛을 내는 원료는 많지만 단맛도 급이 있고 격이 있죠. 사탕수수 집만의 청량한 단맛도 그리웠습니다. 맛 한번 보라고 한 자루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야, 내가 난 이거 길거리에서 파는 건 먹어봤는데 이렇게 직접 해서 먹는 건 처음이에요, 이거. 옛날엔 이 집이 왕의 숙취 해소용 해장 음료였답니다. 아이, 와. 야, 사탕수수. 뭐야, 묵직한데, 이거? 야, 이거. 와, 달아.
甜吗？哦，很甜，超甜，哇，糖度比较高高哦，对对对，对，因为这个甘蔗是专门在做糖的，不一样啊，不一样，品种不一样嘛，品种不一样，这里的黑糖很出名，黑糖啊，对，我爸爸在那边做黑糖，比这甜多了，就是用这个甘蔗做的，对，那我可以去看吗？走，好。我去看好了。요리사라고했더니선뜻안내해주시더라고요啊，这里是我们榨甘蔗汁的地方。这里啊？对。哇，这么多甘蔗啊！哇，没有，快榨完了。那你一天榨多少？大概十吨。사탕수수원액이어떻게변신을하는지또그냥설탕과는어떻게다른지몹시궁금했습니다원액입니다안쪽은열기로뜨겁습니다사탕수수원액을그대로검정에가까운빛깔이될때까지푹끓여주더라고요아버지세요我小时候因为我吃到这个黑糖非常的怀念哎对所以长大以后就刚好因缘巧我们社区营造有在这个推广这个比较옛날엔정말흑당을많이먹었습니다백설탕이나오기전까지는요설탕은당을분리해서즙을정제한거라면흑당은정제하지않았기때문에사탕수수의영양과풍미가살아있죠약간탄내같기도하고요고소한냄새같기도하고커피향같기도해요근데야되게신기한냄새인것같아요你是说从那个液态变成固态速度很快你看现在糖都完全结晶了就等它冷却以后就成糖了점점끈적하게굳기시작합니다굳으면다시부숴줘야하는데힘이꽤많이들더라고요점점우리가보던그자태가나오는것같죠부드러운커피가루같습니다저도요리하는사람이지만이재료에대한이재료의변화참신비하고신기하고재밌습니다너무신기해요제가당을간다네한번맛보러가는데한번먹어보겠습니다这个叫我们以前的古早味道的黑糖所以也有点像就是因为这个是我们刚才吃了这个味道啊就是我们小时候的古早的味道因为我们很怀念这个味道不只是我怀念我们很多人对很多台湾人都对对对对所以我才那里面添加어르신자부심이대단했습니다做甜点他们要这个都赠送给你哇谢谢可以이렇게좋은고급재료를이렇게주시니너무감사합니다谢谢你赠送你们的哎好拜拜좋은경험하게해주셔서고맙습니다